이게 뭐 일본 미인 대회에 나온 분들이에요? 무슨 대회인지 설명도 제대로 안 나와 있고 그냥 넘어가요. 심청맨님인 줄 알았네. 아, 맞아. 근데 왜 깡패라 그래? 아, 이거 좀 궁금하다. 일본 여자가 말하는 일본 놀러 온 한국 남자 특징. 나쁜 한국 남자들은 대부분 일본에 온 주제에 일본어를 안 쓴다던가, 일본어를 잘 모르는 척하고. 아, 이거 좀 까는 거네. 그냥 갈라치기 하는 거네. 넘어가. 물이 필요 없는 CO2 세탁기는 뭐야? 야, 이거 LG에서 진짜 외계인 잡아다가 고문 나는 건가? 아니, 어떻게 물이 없는 세탁기가 있을 수가 있지? 말이 돼? 이산화탄소를 활용해서 옷을 세탁할 수 있는 상업용 무수 세탁기? 와, 무수? 엄격한 안전 관련 규제에 막혀 상용화가 사실상 불가능한 기술이지만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시험 운영한 뒤 규제 완화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아, 이미 개발은 돼 있다라는 얘긴데. 왜지? 왜 물이 안 들어가고 하는 게 저게 뭐 되게 위험한 기술인가? 왜 막아놨지? 저거를? CO2 세탁기로 불린다고? 기체 상태의 CO2를 냉각해서 압축해서 액체 상태로 만들고 이를 물 대신에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이산화탄소의 점도와 표면 장력을 이용해서 세제나 물, 기름 없이 오염을 제거할 수 있다 그러는데 기존의 상업용 세탁기나 기름을 사용하는 드라이 클리닝 제품과는 달리 폐수도 없고 배기가스도 없는 게 장점이다. CO2 세탁기. 돌아가는 건 보고 싶다. 하지만 규제 특례심의인은 해당 제품은 세탁 용제를 쓰지 않아 치장 미국적인 뿐더러 앞서 해외에서는 세탁기를 자체 연구소 내에 설치해 2년간 시범 운영 절차에 들어가며 안정성이 입증될 시 일반 상가내 세탁소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임시 허가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근데 신기하지 사실 우리가 정말 그 원론적으로 따지면은 그 세탁 효과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물을 넣건 물을 안 넣건. 예. 이게 물을 안 넣는데 거기다가 뭐 되게 에너지도 절약이 되고 뭐 물로 한 거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뭔가 그런 측면으로 이제 보면은 이게 괜찮다 싶으면은 상용화가 됐을 때좀 많이 찾을 테고 그게 아니면은 뭐 사실 굳이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 근데 업소용으로 일단 푼다 그러네. 아직은 되게 시기상조다라는 이야기예요.
알리 제품 많이 이용하는데 이게 진짜 무궁무진하거든요. 알리에서는 안 파는 게 없어요. 저는 알리를 가끔씩 이용을 하고 되게 괜찮은 꿀템들을 찾기도 하고 실패하는 것들도 좀 있는데 카페트를 사려고 했는데 4,592원짜리 카페트라 그래갖고 이렇게 이제 사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야 뭐 4,500원짜리 카페트가 있다고? 말도 안 돼. 보통 막 10만원, 20만원 할 텐데 저 정도면은 퀄리티도 너무 좋고 그랬는데 막상 사가지고 온 게 이 정도다. 알리에서 주문하실 때 여러분들 그 먹을 거 그러니까 입에 들어가는 거 이런 거는 안 사는 게 나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것들은 뭐 상관없을 테고 입에 들어가는 것만 안 사시면 돼. 내 생각은 그래. 왜 그런 거 있었거든요. 치약을 샀어요. 알리에서 싸게 치약을 팔게 치약을 샀는데 그 이빨을 닦았는데 이빨에 치약 그 색소가 그 안 지워진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이빨이 청색으로 변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더라고. 조심해야 돼요 그런 것들은. 아 이건 뭐 언제 적 건데 아직도 고전 자료네. 근데 이게 짜증나는 게 항상 맨 연마다 올라와요. 예. 네. 여기 있죠? 뱀? 뱀이에요, 뱀. 보이죠? 예. 네, 이 뱀입니다. 눈이 개 좋은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봐갖고 외웠어. 외웠어. 내가 좀 신박했던 거는 이제 벽에 담배 껴 있는 거. 요게 레전드지. 예. 이건 진짜 한참 찾았거든요. 요거 예 네. 벽에 담배 껴놓은 거 너무 잘 보이는데 처음엔 왜 그랬나 계속 담배가 어디 있다는 거야 그랬다니까. 이런 거 예전에 재밌는 거 많았죠. 여자 발레리나가 이렇게 왼쪽으로 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오른쪽으로 돈다고. 근데 그게 이제 좌뇌랑 우뇌를 써서 그렇다 그러는데 그거 그냥 착시고요. 예, 뭐 뇌를 바꿔서 쓴다. 좌뇌를 굴리면은 이렇게 돌아가고 우뇌를 굴리면은 이렇게 돌아가고 개소리죠. 또 OTT 또 재밌는 게 또 나왔나 봐요. 넷플릭스. 아, 전 넷플릭스 결제를 끊고 나서 지금 한 두어 달 됐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 끊고 나니까 안 찾게 돼. 계속 웨이브만 보게 되는데. 재밌는 게 없으니까. 요게 제목이 그 살인자 난감? 살인 장난감. 영화인가? 오, 손석구 나오네요? 손석구 나와. 아, 또 웹툰 원작이에요? 예.
미친다. 진짜. 흥행 했었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떤 그 지표가 딱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웹툰 원작을 많이 해가지고 나오긴 하는데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웹툰 없으면 못 만드나? 약간 이런 느낌. 안정빵이니까 맞아요. 그 어저께도 얘기했었고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었고 일단은 뭐 개고기 논란입니다. 요거 이제 그 3년 뒤부터는 그 개를 이제 식용으로 먹는 거, 예, 식용 행위 자체를 불법으로 놓은 건데 요게 이제 육견협회랑 지금까지 이렇게 이야기가 지금 계속 이제 싸우잖아요. 지금 정부에서는 이제 3년 뒤부터는 개 못 먹게 하겠다. 법으로 정하겠다. 근데 이제 육견협회에서는 뭐 여의도에다 개 뭐 200만 마리를 풀겠다 어쩐다 하면서 이렇게 그래가지고 막 시위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마리당 200만 원을 보상하라고 육견협회에서 너네가 이걸 불법으로 지정을 함으로 인해서 이거 관련으로 사업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타격을 입게 생겼고 그거에 대한 이제 보상을 해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한 마리당 200만 원의 보상을 해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정부에서는 지나치게 큰 금액이 아닌가라고 했다고 해요. 개 식용 금지 특별법. 육견 협회라는 곳이 있어요. 네. 아, 어제 그 이거 관련으로 이제 풀영상 올렸었는데 풀영상에 뭐 저 유튜브에서 이제 그런 댓글이 또 있었어요. 약간은 좀 공감이 갔던 너무 무논리였는데 그나마 약간은 공감이 갔던 내용이 무조건 반대해야 된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 아이를 지켜주세요. 걔는 우리의 친구입니다 하는 마음이 아니라 요분이 남긴 댓글이 약간 공감이 가더라고. 개를 먹는 문화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국가적으로 이미지 손상이 좀 크다. 해외에서는 걔는 그냥 거의 가족인데 아들 딸하고 같은 그냥 가족이란 이미지다.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뭐 반려견이 이제 많고 이렇게 동물이랑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집들이 많은데도 우리나라 그 인식이랑 외국이랑 인식이 좀 다르다. 강아지랑 같이 사는 게 그렇게 막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살던 게 아니었으니까 이제 외국에선 그 생활을 엄청 오랫동안 해왔으니까 반려견이랑 같이 사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외국에선 이제 굉장히 가족 같은 이미지다. 근데 그 개를 먹는다? 아들, 딸 먹는다는 소리랑 같은 얘기로 아마 해석할 것이다. 외국인들은. 분명히 하는 소리가 우리가 뭘 먹던 말던 해외에서 무슨 상관이냐. 너희들은 푸악을 안 먹냐. 해외에서 그러면 우리가 무조건 따라가야 되냐. 이 소리를 할 텐데 이 소리가 말이 안 되는 게 기본적으로 K-POP이든 뭐든 뭐만 있으면 해외 반응 유튜브부터 달려가서 살펴보는 민족이 해외에서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무슨 소용이냐라니 개소리 아닐까? 우리가 못 살았을 때나 고기 없어서 먹었던 문화였는데 이제 개 말고도 먹을 것들이 좀 많으니까 굳이 개를 먹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이제 뭐 이런 주장인데 어느 정도 이런 주장은 좀 납득이 가더라고. 좀 안 좋게 얘기하면 눈치 본다고 좋게 또 해석을 하자면은 이제 그런 글로벌화에 맞춰가는 그런 느낌인 거고. 근데 사실 이건 맞잖아. 국위 선양을 하지는 않잖아. 개고기 먹는 그 문화나 이런 것들이 뭐 국위 선양을 하는 쪽은 없잖아. 국가 이미지를 깎아 먹으면 깎아 먹지. 이거를 뭐 우리가 국내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내에서만
자랑 뭐 이렇게 계속 이어져 가야 될 문화다. 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뭐 그런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개, 뭐 그냥 먹는 행위인데 오랫동안 있었던 전통이고 문화고 하니까 이걸 쭉 계승해 가야 된다라는 그런 명분으로 보는 것이 맞을지. 예. 근데 뭐 나라 이미지에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그건 맞잖아, 솔직한 말로. 아니에요? 근데 좀 역겹긴 하죠, 솔직히. 저 정치인들이 그 이런 걸로 표팔이 하는 거니까. 예. 식문화마저 이렇게 표팔이로 이용하고 그런 식으로 좀 해석이 되기도 하니까, 이런 것들이. 예. 근데 한번 이렇게 개정이 돼버리면 다시 안 바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바뀌는 것보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 만약에 이제 진짜 이거 되게 미개한 법 개정이었다. 이런 역사가 있었는데, 요거 다시 풀겠다. 어떻게 뭐, 마약도 아니고, 마약류도 아니고, 뭐, 먹는 거 가지고, 고기는 여러 가지가 있고 한데, 개만 차별점을 두고, 개를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법으로 개정한다는 거는, 이건 좀 뭔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또 있어갖고, 그걸 다시 예전으로 이제 돌아가게끔 바꾸려고 하면은, 아마 반발이 어마어마할 거야. 야만인이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엄청 공격할 것 같아. 그래서 다시는 안 바뀔 것 같아. 예, 그죠? 체지방별 몸매 차이, 여자의 체지방별. 제가 알기로는 여자의 몸이 지방을 더 이렇게 그 많이 함유하고 있고 또 지방을 더 많이 축적할 수밖에 없는, 남자에 비해서 더 살이 찔 수밖에 없는 거라고 하던데요. 여자의 몸이 좀 더 지방을 축적시키기 좋은 그런 그 몸이라고. 또 그렇게 돼야 되는 이유도 있고 그런다고 하더라고. 내가 한 얘기는랑은 다르게 여러분들 지금 이 중에서 어느 정도가 딱 적당한 적절할지 그런 거 보시는 것 같은데. 아줌마 소리에 칼부림을 했다.
비교적 최근에 있었던 일인 것 같은데요. 이게 기사가 2024년 1월 11일 날 어제 나온 거네. 아줌마 휴대전화 소리 좀 줄여주세요. 이 말에 기분 나빠하고 흉기로. 다른 승객들이 대체 제압됐는데도 아줌마라는 말에 기분 나빠서 범행을 저질렀다. 일부러 휴대전화 소리 좀 시끄럽게 켜놓고 어그로를 끌었고 그걸로 이제 미끼를 던지고 그걸로 누군가가 시비를 걸면은 휘두르기 위해서 아주 계획적인 번지였다고 진술했다고. 이러면 형량이 엄청 높아질 텐데요. 징역 8년. 야, 작년 3월에 있었군요. 이게 우발적이었냐 계획적이었느냐에 따라서 이제 범죄의 그 형량이 정해지는 건데 저렇게 진술을 했다는 거는 이제 완전 계획적이었다라는 것밖에 안 되니까 좀 세게 때려 맞겠네요. 고시원에서 사는 사람들끼리 싸웠다는 그런 소식인데 이게 뭐냐면은 그 20대 남성이 고시원에서 좀 시끄럽게 그 하는 40대 남자한테 시끄럽다고 이제 항의를 했는데 그 40대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뽀뽀 쪽 뽀뽀 쪽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열받아갖고 방에 또 이렇게 삼단봉이 있었나봐. 그리고 삼단봉으로 뭐 팼는지 어쨌는지. 뽀뽀 쪽. 시끄러워, 아저씨. 아저씨, 시끄러워. 이랬더니 그냥 뽀뽀 쪽 해버렸네. 아, 이거 주호민 님이죠? 웹툰 작가 주호민 님 그 일 있은지도 이제 좀 됐는데 그 이후로 뭐 이렇게 다시 활동 안 하고 계시죠? 근데 뭐 자녀 가방에 녹음기 넣어서 아동학대를 신고했던 이 건에 대해서 대법원에서는 증거능력 불인정이라고 해서 판결이 나온다. 이건 다른 일인가 보다. 다른 일 아닐까? 이거는 2018년 3월 초등학교 3학년 교실 수업 중 11여 일 전 전학 온 학생한테 학교 안 다니다 오네 갔다. 1, 2학년 때 공부 안 하고 왔다가 갔다만 했나 보다. 16차례에 걸쳐 정신적 학대를 하냐. 주호민님 사건이랑은 다른 일 같아, 보니까, 이거는. 그죠? 주호민님 거였으면 이제 주호민이라는 그게 있었겠지만, 이런 판례가 이제 생긴 건데, 학대를 주장을 하는데,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서 녹음을 했다면은, 이것이 법적 증거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리는 대법원 판결이, 그러니까 주호민님 판결은, 이 다음인데 조금 불리할 확률이 굉장히 높겠어요. 이게 판례가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어쨌건 그
아이 가방에다 이게 녹음기를 몰래 넣어가지고 애가 학교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다 들어보고 혹시 학대를 당하진 않았는지 이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이거 이 지금 초등학교 교사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좀 있네요. 이거 2018년 3월에 있었던 일인데 그 애가 전화 갔는데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다. 1, 2학년 때 공부 안 하고 왔다, 공부 안 하고 왔다 갔다만 했니? 뭐 이렇게 얘기했나 봐. 그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는데, 이거는 좀 학대라고 할 수 있겠죠. 많은 친구들이 있는 데서, 예. 많은 친구들이 있는 데서 이런 학대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이런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증거로 채택을 안 한다라는 거니까 야 그러면은 뭐 주호민님 그 관련으로는 이제 진짜 저 그 이 판례가 이렇게 미리 나버렸으니까 이거 조금 어렵겠는데요? 예 이기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 저거 학대죠. 저게 왜 학대가 아니냐, 저게 왜 학대냐고 물어보시는데, 너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라고 한다는 거는 친구들 앞에서 망신을 주는 거잖아요. 공개적인 곳에서. 혼낼 때도 다른 애들 안 보고 있을 때 이렇게 좀 혼내거나 아니면 좀 뭔가 행동 교정이 필요하거나 그럴 때 어떤 그런 매뉴얼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아마 어린애들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사실 학대라고 봐야겠죠. 예. 다른 애들 앞에서 뭔가 이렇게 망신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학대가 맞죠. 뭐 우리 때야 뭐. 바로 주먹부터 나갔는데 뭐. 예. 그때에 비해서는 확실히, 예. 좋아지긴 했지. 네. 오늘은 좀 어제보다 확실히 짧게 끝냈습니다. 예. 네. 아, 하루 사이에 진짜 많이 올라오긴 해요. 예. 네. 끝. 녹화 끊을게.